그 다음 페이지 자유로 컴퍼스의 오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차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설명을 주고 그리고 무슨 오차입니까?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. 그래서 옆에 어떤 오차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그게 아 무슨 오차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재진세차운동과 지북세차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사재진식 제품에만 생깁니다. 알 수 있겠죠? 아까 뭐였었죠? 위도오차라고 했었죠. 기억 부분에 일단 위도오차. 그래서 쭉 보면은 적도지방에 생기지 않으나 그러나 북위도에서는 편동오차, 남위도에서는 편서오차가 생깁니다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옆에 설명이 나왔을 때 이건 무슨 오차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니은 부분 볼게요. 컴퍼스가 한 지점에 고착되었을 때 얘는 지반운동과 세차운동이 평형을 이루어 진북을 지시하지만 항해 중에는 짐에 대한 상대운동이 변하기 때문에 평형을 잃습니다. 이때 생기는 오차를 말합니다. 이것을 속도오차라고 표현합니다. 이 속도오차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.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. 디귿은 선박의 속도나 침로를 바꾸었을 때라고 되어 있죠. 바꾸게 되면은 변속도오차 혹은 가속도오차가 생깁니다. 변속도 혹은 가속도 오차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리을 요동쳐서 생깁니다라고 되어 있죠. 이거는 말 그대로 동요오차입니다. 동요오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제1동요오차가 있고요. 제2동요오차가 있습니다. 각각 어떤 오차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